네, 유한타증권 3프로 실전 투자 대회 3프로 리그가 열렸죠. 그리고 정프로는 지난 정프로를 이겨라 리그에서 336등이 아니고 아마 386등일 겁니다. 예, 너무 이렇게 순위는 조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뒤로 약 30분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월 3일 화요일 저녁 함께 하실 게스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군요. 네. 네. LG 투자증권, NH 투자증권 여기로 이제 한참 오래 계셨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리서치센터 파생상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보시다가 지금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본부장으로 계신데 일단 맡고 계신 거랑 제일 지금 잘하신 게 뭐 어떤 겁니까? 예, 지난 시간에 선물 얘기 좀 하셨지 않습니까? 선물. 예, 제 주 전공이 네. 예, 코스피 100 선물, 옵션, 그리고 관련된 수급,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 이런 것들이 제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입이 좀 근질근질했는데 네. 뒤에서 좀 참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코스피 100이라는 지수에 대해서 좀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아, 이놈의 지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ETF 하시는 분들은 200개를 옛날에는 다 안 갖고 계셨었어요. 부분 복제라고 불리우는데 코스피 200인데 네, 200개를 안 갖고 계신다고요? 예, 100개나든지 150개 종목으로 코스피 200을 복제했던 그럼 코스피 200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끄트머리에 있는 종목들의 시총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굳이 애들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한 종목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네네.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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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코스피 100을 풀 복제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200개 종목을 거의 다 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냐면 네. 이 코스피 100을 구성하는 종목들이 자꾸 기업 분할도 하고 네. 그리고 신규로 편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인데요. 네. 막 다섯 개로 분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연관이 좀 있는데 네. 또 MSCI란 놈이 네. 또 코스피 100과 비슷한 바스켓을 갖고 있으면서 네. 또 걔들이 또 편입을 했다가 네. 편출을 했다가 아, 리밸런싱 예 맞습니다. 쌩 난리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주가 예. 출렁출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또 그런 쪽도 분석을 하게 되면서 예. 이제 한국형 헤지펀드라든지 네. 이런 쪽까지 발을 넓혔다가 뭐 운 좋게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러 회사에서도 일해보셨지만 가장 좋은 회사가 삼성자산운용이다 이런 지금 네. 느낌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셔츠도 파란색을 입고 왔습니다. 알사심이 네. 대단하신 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네. 함께 먼저 첫 번째 얘기해야 될 게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얘기를 먼저 해주신다고요? 예, 앞서서 뭐 크래프톤 굉장히 예. 우울한 얘기들 많이 예.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좀 좋은 얘기 아, 그렇습니까? 좀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볼 때 뭐 예. 영희사님이랑 뭐 주로 이제 펀더멘탈을 기반한 수급을 말씀하시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은 펀더멘탈에 기반하지 않은 수급입니다. 저희는 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계적인 수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네.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숫자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국내 자금. 국내 자금. 네. 국내 자금의 규모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ETF만 코스피 200 ETF만 보통 2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ETF는 아니지만 ETF처럼 운용을 하는 패시브 자금 성격을 갖고 있는 변액보험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네, 변액보험도 1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럼 합치면 30조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ETF는 아니지만 인덱스 펀드라는 펀드 형태의 상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국내에서 최고의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이 하나 있죠. 국민연금.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네. 코스피 200처럼 뭐 물론 200처럼 그대로 복제하진 않는데요. 네. 패시브라고 불리우는 형태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네. 2019년 데이터니까 아마 지금은 그거보다 좀 커졌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 이 한 놈만 보더라도 100조 원 정도의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200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비중만큼 그 종목을 사게 되겠죠. 그 회사가 좋건 나쁘건 뭐 이익을 내건 말건 간에 네. 일단 코스피 200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시총이 200 안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맞습니다. 무조건 산다는 거죠. 맞습니다. 100조에 되는 100조 되는 돈이 네. 그중 일부를 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야, 코스피 200에 들어갔으면 국가대표 아니야? 국가대표 기업이 왜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가 돼? 뭐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코스피 100은 오로지 기계적인 룰에 의해서 편입을 또는 편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그 회사가 좋냐 나쁘냐 여기까지는 범위가 미치지 않습니다. 뭐 그건 뭐 충분히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올 것도 다 감안해서 혹시 선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가에? 아직 그렇게 시장이 영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100조 원이라는 숫자를 좀 익히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국민연금은 좀 아무래도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100% 편입합니다. 얘들은 기계적으로 100% 편입합니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너무 과거에 셀트리온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왔고요. 넘어오면서 코스피 100에 편입이 결정이 됐는데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한 방에 뭐 셀트리온을 산다든지 네. 뭐 그렇게 해버리면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럼 제가 아까 이런 지수 플레이는 비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 크래프톤 역시도 일단은 국민연금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빼고 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한 60조 원 정도로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리즈너블한 계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저 크래프톤은 지금 현재 뭐 공모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시총 얼마고 대충 몇 등쯤에 들어옵니까? 혹시 네. 그게 계산 나온 게 있나요? 네, 그거 당연히 좀 계산을 해갈 것 같고요. 뭐 카카오뱅크부터 먼저 하나,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100은 정기변경과 특례 편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정기변경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그때까지 상장했던 기업들을 모아서 편입, 편출을 결정하는 거고요. 1년에 두 번 합니다. 6월 동시만기일날 한 번 하고요. 12월 동시만기일날 한 번 합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변경에 해당하진 않고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네? 특례 편입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례 편입 룰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례 편입은 과거에는 뭐 시총의 1% 코스피 시총에 뭐 그런 식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랭킹으로 따집니다. 네. 코스피 1등부터 50등까지 랭킹을 매겨가지고요. 네. 꼴등이 50등이지 않습니까? 네? 50등보다 시가총액이 클 경우 예. 상장 후 15영업일 동안의 평균 시가총액이 이 50등보다 크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만기일 그날 편입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게 특례 편입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무조건 시총이에요? 뭐 거래대금 이런 건 상관이 전혀 없나요? 예, 시총입니다. 예. 근데 또 시총이 뭐 그렇게 큰데 거래대금이 갑자기 뭐 한 주도 안 된다 뭐 그런 일은 잘 없을 테니까요. 네네네. 예예예. 예. 그래서 지금 대략 얼마예요? 예, 지금 그러면 결국은 50위에 해당되는 친구의 시총이 예. 중요한데요. 얼마예요? 50위가? 예, 50위에 해당되는 놈의 시총이 7조입니다. 7조? 네. 무조건 들어가겠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날짜를 좀 기억하실 게 그래도 우리가 소문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뒤에 이제 그런 호재가 반영이 된다든지 그래야 되니까 15영업일 상장 후부터 15영업일이니까 달력 펴놓으시고 8월 6일 날 상장한다, 8월 10일 날 상장한다 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 그 카운팅을 하셔가지고 네? 15영업일 되는 날 그 다음 날 아마 거래소가 그 참고로 코스피 100은 거래소 지수입니다. 네? 거래소가 야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코스피 100의 특례 편입 결정됐어. 편입되는 날은 9월 동시 만기일 날, 9월 9일이거든요. 실제로는 9월 동시 만기일 다음 날 시가총액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아침부터 그 종목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이 안 열렸으니까. 그래서 9월 9일 마감 동시효과 간에 이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 코스피 100에 결정이 됐으면 그 종목을 사는 매수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아, 이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네. 제발 날짜 좀 기억해 주세요.
아, 날짜를 날짜. 좀 예. 왜냐하면 이런 놈들은 미리 사지 않아요? 아니면 좀 천천히 사지 않아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을 제외한 네? 나머지 패시브 자금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산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얘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결정이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게 거의 명확해 보이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99.99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처음에는 코스피 100을 몇 개 종목으로 복제한다 그랬었죠. 100개에서 150개 종목으로 네네네. 복제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정도만 복제해도 충분했었거든요. 예. 근데 하도 150등 종목이 갑자기 막 시가총이 뻥뻥충 뛴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전빵 네네. 200개 종목으로 가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사례들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 198, 199등 뭐 이런 친구들은 네. 이렇게 막 큰 친구들 한 3, 4 이렇게 막 들어오면 네. 아웃될 거 아닙니까? 코스피 200에서. 네. 그러면 악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이유만으로 돈이 네. 저 맞아요. 주가 빠질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빠지죠. 좋은 포인트를 빠지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네. 주제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참고로 이 장표는 뭐 신한금융투자의 노동길 위원회 자료를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좀 구체적인 숫자들이 좀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제가 50등이 중요하다. 왜 뜬금없이 50등이야? 뭐 이렇게 갑자기 방송 보신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특례 편입 규정이 그렇습니다. 네, 네. 예, 5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보다 상장 후 15 영업일 동안의 평균 시가 총액이 커야 네.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 만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7조 원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예, 7.3조 원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둘 다 뭐 18조 원, 24조 원 정도 7조 원은 큰 수준으로 상위하고 있으니까 뭐 무난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특례 편입해서 뭐 IPO에 들어갔을 때 주가가 확실히 여기서 이제 D-Day, 0 D-Day라고 되어 있는 것은 편입 그 되는 날짜거든요. 확실히 편입 결정된 후로부터는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일단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을 IPO 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그림을 좀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게 야 그러면은 뭐 199등, 200등은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걔들은 그러니까. 충분히 작아졌기 때문에 예,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199등, 200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워낙 네네네. 적으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억울한 개구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99등, 200등 종목도 사줘야 된다. 네? 걔들은 펀더멘탈로 코스피 100에서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100을 추정하는 애들은 네. 기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얘들은 펀더멘탈이 나빠졌다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 100에서 빠졌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네. 기계적인 수급이 발생한 것도 단지 네. 코스피 100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기계적인 수급이 발생한 거니까 네.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리커버 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는 빠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 대체로 제자리 예, 찾더라. 예, 그래서 역발상 전략이라고 해서 이런 이벤트 때문에 빠진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게 제가 이제 세미나 다니거나 네. 했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편입돼도 사야 되고 편출돼도 사야 되는 건 너무 네. 저 우리 꼬시는 거 아닙니까? 뭐 나쁜 얘기는 뭔가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네. 예, 요즘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편입 같은 게 뭐 MSCI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언론에 다 노출이 돼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 그래서 주가가 알아서 먼저 다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막상 편입 날 주가 급나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 요 차트 되게 많이 봤어요. 예, 차트도 보시면은요 네. 그 차트도 여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 고점이 특례 편입일 날 변경일 날 주가 고점이 일어나지 않고요. 네, 오히려 2, 3일 전에 고점이 네. 일어났어요. 아~ 네, 보이시죠? 네네네네. 네. 여미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이제는 네.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효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리 사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상해서 약간 대체로 보면 이건 통계적이지만 하여튼 2, 3일 전쯤 그때쯤에 네. 좀 오르더라. 이거는 MSCI 효과도 동일합니다. MSCI도 네, 보통 월 말에 리밸런싱이 일어나는데요. 네. 월 말에는 오히려 주가가 편입되는 종목, 주가가 좋아야 되는 날인데 오히려 야 기다렸어 이날을 기다렸어 여기다 대고 내 물량을
좀 줄일 거야 하는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MSC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월말 리밸런싱 되는 날 주가가 좋기보다는 그 전에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네. 자, 크래프톤 카카오톡은 뭐 무조건 하여튼 거의 뭐 큰 이변 없는 한 이 코스피 100엔 들어갈 것 같고요. 그죠? 특례편입에. 네네. 그럼 9월 9일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 9일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코스피 100인데 제가 한 가지 살짝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시가총액 통으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100에 들어가고 나서는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비율. 네. 유동비율. 유동비율. 유동비율? 아, 유통물량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유통물량입니다. 네. 원래 코스피 100은 과거에는 그냥 갱 시가총액으로 다 계산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옛날에 네. 관리 종목으로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걔가 코스피 100 종목이었는데 채권단이 네. 전체 물량의 90%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채권단이. 네네네. 그런데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되는데 얘가 제 기억으로는 코스피 100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채권단이 90% 들고 있고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되는 종목이 코스피 100에 들어와 버리니까 난리가 났겠네. 난리가 났어요.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네. 그래서 야, 전 세계적인 추세는 1년 이내에 유통할 수 없는 물량은 빼자. 1년. 그리고 MSCI는 6개월. 네. 6개월 이내에 유통이 안 되는 물량은 다 비유동으로 빼고 얘는 시가총액을 산정해 주지 말자. 디스카운트 치자. 이게 바로 유동비율의 그 핵심인데. 네네. 어우,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람마다 유동 물량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거래소도 다르고. 네. 명확하게 얘는 유동 물량이야, 팔 물량이야, 안 팔 물량이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기준이 틀린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카카오 물량 이런 건 네. 당연히 비유동이겠죠. 네? 예, 그리고 한국 금융 지주도 비유동이겠죠.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통 물량이 24%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애널리스트마다 조금씩 추정치가 틀리긴 한데 그러면 결국은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해도 코스피 네. 100에 막상 들어가서는 24%. 맞아요. 24밖에 반영이 안 된다. 직원들 겁니다. 들고 있는 것도 비유동입니다. 당연합니다. 직원들 들고 있는 것도 1년 이내에 못 네. 팔지 않습니까? 우리 사주는 1년 동안 못 팔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자사주나 이런 것들을 소각해 버린다. 그러면 유동 물량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 거죠, 이제. 자사주를 소각. 네, 자사주는 어차피 시장에서 컨트롤 안 되는 물량이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차피 컨트롤 안 되는 물량을 네. 소각해 버리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늘어납니다. 아, 그 얘기는 아까 이따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얘기할 때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5% 유동 비율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24%.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 추정치입니다.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피 100에 들어가서는 비중이 으악할 정도로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100에서 카카오뱅크는 한 0.2%.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숫자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100을 추정하는 자금의 규모는 60조다. 네. 네, 그래서 60조 곱하기 0.2% 나누기 카카오뱅크 주가 이러면은 기계적으로 9월 9일 날 사야 되는 패시브 물량의 숫자가 나옵니다. 결과는 얼마입니까? 결과는 제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쉬운 산수 정도는 해보셨어야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주가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 준다면 더 많이 사줘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아쉽게도 주가가 좀 빠져준다면 좀 뭐 덜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크더라고요. 한 0.6%. 예, 0.6%니까 60조 잡으면 66에 36, 3,600억 정도. 3,600. 예, 그 정도 패시브 수급이 9월 9일 날 정도 발생하니까 네. 뭐 그런 숫자 정도 좀 인지하고 계시면 9월 9일 날 종가에 다 들어와요? 네, 종가에 들어옵니다. 네. 예를 들면 3,600억이? 네, 그렇습니다. 3,600억 엄청난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팔 애들도 이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팔겠죠. 거기다 대고 내가 한 500억 팔아야 될 크래프톤 물량이 있어. 그러면 걔들이 언제 파냐? 당연히 3,600억 들어오는 9월 9일 날 때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그런 수급적인 균형은 네.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끼리만 아는 비밀, 시크릿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MSCI가 8월에 리밸런싱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MSCI는 아까 코스피 100은 1년에 2번 네. 정기 변경, 6월, 12월. 근데 MSCI는 1년에 4번 정기 변경.
네. 예, 제가 보기에는 MSCI는 민간 지수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장사를 하려고 좀 예, 이렇게 좀 자주 종목 변경을 해줘야 네. 와 MSCI 구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을까?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건데 네. 옛날에는 근데 코스피 200, 뭐 코스닥 뭐 150, 150. 이렇게 특례 편입 아니 특례든 편입 이제 6월 12월이 정기 편입이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되게 주가 임팩트가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점점 맞습니다. 요새는 임팩트가 떨어져요. 아, 떨어지고 예. 특히 코스피 100은 점점 더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상하게 MSCI는 뭐 외국계에서 자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거기에 언론상에 딱 몇 개 기업이 딱 리스트가 딱 뜨잖아요. 아, 쭉 가는구나. 급락장에서도 안 빠져요 주가가. 최근에 한 기업이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정말 주가 안 빠지더라고요. 좋은 핀트를 찝으셨는데요. 네. MSCI는 제가 애널리스트 한 17년 했었는데요. 아, 추종 자금도 너무 어려워요. 추종 자금도 너무 어렵고 네. MSCI 맞아요. 쪽에서는 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로 추종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뭐 300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그 종가 때 리밸런싱 되는 규모를 보면은 생각보다 좀 작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이 좀 뭔가 좀 뻥튀기를 해서 우리 지수로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렇게 많아. 너도 우리 지수로 추종해 보지 않으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도 네. 보고서 보면서 이렇게 이런 수급 보고서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우리 한국이 중국이 편입되면서 얼마 정도 외국인이 팔 거다. 이게요 데이터가 이게 정확히 다들 안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데이터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 것처럼 좀 변수가 많기 예. 때문에 네. 주가 임팩트도 좀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장표 주제 2를 보시면은요. 네. MSCI 얘기를 좀 집어넣어 놨는데요. 뭐 MSCI는 약간 좀 룰이 복잡합니다. MSCI EM에 해당되는 전체 종목 대략 뭐 3,000개 이들 종목들 중에서 국가별로 가장 꼴등 저희는 뭐 컷오프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 이 꼴등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1.8배 정도 해당되는 시가총액이 형성되어야지만 MSCI도 특례 편입을 결정을 하고요. 꼴찌가 예를 들어 1,000억이면 1,800억 정도는 돼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예. 얘도 마찬가지로 꼴등이 한 5조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특례 편입되는 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도 한번 보거든요. 네.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도 보는데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도 뭐 MSCI나 MSCI EM 지수의 카뱅이나 뭐 크래프톤은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미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는 추종 자금이나 이런 걸 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네. 뭐 얼마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네. 뭐 카뱅이나 크래프톤 둘 다 뭐 1,000억 원대 이상의 MSCI 관련된 외국인 수요는 발생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거 외에 이제 이거는 특례 편입이고요. 네. 정기 변경 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자사주 소각이 되면서 유동비율이 올라갔어요. 유동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만큼 시가총액이 가만히 있더라도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도 한번 뭐 기대를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는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게임즈는 들어가는 거 확정 아니고? 네, 거의 에코프로비엠은 뭐 대다수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거의 다 들어갈 거의 들어간다라고 확정하는 종목이고요. 네.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게임즈는 한 반반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날짜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얘는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에 결정 나요? 아니면 결정은 돈이 들어와요? 8월 12일 날 나고요. 리밸런싱은 8월 31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네. 되잖아요. 네네네. 제가 과거에도 보니까 거의 될 것 같았는데 안 들어간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MSCI는 자기네가 그래도 좀 규정은 있는데 네. 100% 지키진 않는 건가요? 그게 그거를?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평균 시가총액 계산을 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 넣어준다라는 게 있는데 네. 얘들은 그 직전 마지막 10영업일 동안 무작위로 하루를 찝어서 하루를? 예, 예. 네, 하루를 찝어서 그때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한대요. 아, 랜덤으로 그냥?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은 MSCI 2인만 하더라도 워낙 많은 국가가 많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국가의 기준에 딱 맞추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예, 제가 뭐 그쪽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저도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뭐 ETF나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해외 종목이랑 한국 종목을 섞었을 때 그때 이제 날짜 기준 날짜를 잡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래서. 얘들은 워낙 많은 국가가 있다 보니까 네. 부득이하게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인데 이 유동비율에 따라서 어떤 걸 유동비율로 보느냐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과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VC도 네? 굉장히 지분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얘들이 판다 안 판다를 우리가 모르죠.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SCI는 100%는 알 수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소켓도 아무리 네. 애널리스트가 거의 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유동비율 부분이 좀 X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네. 좀 감안을 네.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MSCI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MSCI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수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한 지수가 네.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에 외국인들 투자 제한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통신주, 맞아요. 네. 네. SK텔레콤. 그리고 뭐 항공주. 얘들은 다 49%로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MSCI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인 투자 한도라고 불리우는데 지금 SK텔레콤이 49%인데 네. 46%까지 외국인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SK텔레콤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룸이 3%밖에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MSCI 쪽에서는 과감하게 디스카운트를 쳐버립니다. 판다는 거예요? 그 웨이트를 확 낮춰버려요. 뭐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웨이트를 네. 낮춘다는 말이 판다는 거겠죠. 뭐. 네, 판다는 거죠.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굉장히 좀 큰 금액에 네, 네. 좀 MSCI 관련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아. 매우 높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네, 네.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LG유플러스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네. LG유플러스도 똑같은 이슈였거든요. 외국인들이 너무 LG유플러스를 좋아해서 많이 사니까 한도가 꽉 차버렸고 한도 꽉 차버리니까 네. MSCI가 비중을 확 낮춰버렸고 비중을 확 낮춰버리니까 가격이 외국인 매도가 확 나와버리고 또 외국인 매도 확 나와버리니까 또 이제 비중이 늘어나니까 또 외국인들이 또 LG 플러스를 사고 뭐 이런 패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포함됐을 때 그 주가 받는 예, 주가에 영향 받는 거랑 MSCI에 편입됐을 때 영향 받는 정도를 따져보면 MSCI가 훨씬 큽니까? 그런 것 같아요. MSCI 요즘에는 들어갔을 때 네. 요즘에 국내 편입은 이렇게 임팩트 제 네. 느낌인데 아. 저희 아니 저도 이제 한 15년 이렇게 봤는데 네. 예전에 이런 편입하면 정말 그게 특히 그때 이제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네. 제가 고객분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종가에 왜 네 기업이 이렇게 폭등했어요? 막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거의 편입이에요. 맞습니다. 국내 맞습니다. 편입이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 노출도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MSCI는 확실히 외국계 자금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맞습니다. 임팩트가 아직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8월 리밸런싱 8월 12일에 결정 나고 31일에 돈 들어오고 네 리밸런싱 일어나고 그리고 코스피 200은 15 영업일 뒤에 결정이 나고 네. 9월 9일날 리밸런싱 일어나고 아 네. 이거 뭐 지수 편입은 오늘 완벽하게 제 공부한 완전히 이제 네, 다 이해했어요. 네, 여기는 뭐 특례니까 뭐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뭐 정기 변경이라든지 네. 뭐 그런 네. 것도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드리겠고요. 설명 네. 너무 네. 저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아주 지금 만족도가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히 높습니다. 아. 한 번 더 오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세 번째는 제가 이제 NH증권에서 파생상품이랑 패시브 전략 애널리스트를 쭉 하다 보니까 네. ETF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MSCI처럼 지수를 만들어서 팔자. 지수를 만들어서 팔린다고요? 네, MSCI처럼 지수.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처럼 네. 그런 지수를 만들어서 ETF 운용사들한테 팔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민간 지수 사업자를 NH증권에서 한번 했었어요. 네. 네, 하다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네. 어떤 지수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지수는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ETF가 됐던 인덱스 펀드가 됐던 네. 이런 수요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예, 특히나 거래소가 만드는 지수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수들을 좀 꼼꼼히만 보셔도 아 시장은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구나 아.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네네네. 주제는 얼마 전에 KRX 거래소에서 기후변화 지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그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수. 예, 예. 제가 준비한 장표 주제 3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기후 변화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으로 우리 경제는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이제 했던 네, 맞습니다. 거겠죠. 제가 뭐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야 탄소를 줄여, 탄소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탄소 절감. 야 그리고 탄소 많이 내는 많이 하는 애들은 세금 물려 탄소 중립세. 이런 식으로 탄소를 좀 많이 내는 애들을 좀 규제,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애들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1단계를 가져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 달인가요? 탄소 효율 지수라는 게 거래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중간에 있는 건데요. 기후 변화 지수. 야, 지금 너 탄소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네가 탄소 저감 장치를 단다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을 많이 많이 사서 네가 앞으로 지금은 많이 내고 있지만 앞으로 탄소를 조금 낼 거야. 이런 종목들에 주목하는 게 기후 변화 지수입니다. 네, 네, 네.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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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아마 1.5도씨라는 이름을 단 지수들이 나올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탄소를 줄이게 되면은 글로벌리하게 기온이 낮아지지 않겠어? 이게 3단계인데요. 지금은 2단계에 해당되는 기후 변화 지수. 탄소 저감 장치, 탄소 효율화 관련된 특허 개수 이런 걸 가지고 랭킹을 매겨 가지고 그렇게 지수가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네? 아마 이렇게 거래소가 지수를 만들었으면 네? 관련된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네. 상품이 나오게 되면 아까 제가 목이 터져라 설명을 드렸었죠. 상품이 나오게 되면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맞아요. 기계적으로 네. 사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뭐 좀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가 몇 개에 편입돼 있는지 어떤 기업이 몇 개의 지수에 편입돼 있는지 이거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네. 거겠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200에 그리고 뭐 MSCI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뭐 기업에 실적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돈이 막 들어올 테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떤 네. 특정 종목을 치면 그 종목이 어떤 ETF에 몇 퍼센트씩 쭈르륵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ETF의 설정액이 얼마니까 기계적인 수급이 얼마 정도 들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서비스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네. 우리가 수급이라는 게 큰 흐름이지만 네? 기계적으로 갖고 있는 수급만 파악하면 나머지 수급을 파악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 네, 쉬워질 수 있으니까. 특히 뭐 삼성전자처럼 네. 국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네.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쨌든 기업들 보니까 되게 많은데 근데 좀 다 아는 기업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지수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기업들한테 수급으로는 되게 우호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런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좀 기업들 주가도 임팩트가 좀 있었는지.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아크에 뭐 테슬라가 많이 들어갔던 네. 것처럼 그것도 결국은 ESG 컨셉이었거든요. 네. 결국 여기도 딱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시는 게 삼성전자 다음 네, 종목이 맞아요. 뭐였죠? 예, 제가 준비한 장표. 네, 예, 6페이지입니다. 네, 삼성 SDI인가요? SDI가 맞습니다. SDI가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탄소를 더 절감할 거다. 결국은 이런 회사들은 탄소를 배출을 안 할 거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를 시킬 거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삼성 SDI 같은 종목의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편입처럼 네. 그 어떤 뭐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바꿀 텐데. 근데 그게 이제 바꾸진 않나요? 예, 제가 애널리스트 해봤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게 그러면 탄소 효율화 관련된 특허 개수 그걸 예, 그리고 장치 뭘 달랐는지 이걸 직접 현장 가서 다 카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트루코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회사가 바로 그 회사의 뭐 굴뚝 개수 그리고 뭐 장치 개수 뭐 이런 걸 따다닥 입력하면은 이 회사는 탄소를 얼마 배출할 거야 이런 걸 계산해 주는 업체거든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야 진짜 대단하다. 네, 그래서 세상이 인덱스라는 제가 인덱스라는 뭐 주제를 가지고 왔지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공부할 게 많다. 그래서 요 네. 최근에 이제 저는 누구랑 미팅을 했냐면 대신경제연구소 네. 뭐 조윤남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어떤 걸 좀 가져가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뭐 최근에 상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IOI에서 인덱스 오브 인덱스 이런 네. 거 하나 지수를 만드셔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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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 39개
지수에 편입돼 있습니다. 뭐 그리고 LG 화학은 뭐 27개 이렇게 이제 쫙 그 지수를 또 알려주시면 저는 그거 갖고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이제 대화는 끝나는 건가요? 예예 예, 새로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네. 뭐 가끔씩 뭐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 이거 진짜 어디서 다 확인하면 돼요? 자. 예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인덱스라는 index.krx.co.kr라는 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네. 알람을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특례 편입도 내가 날짜 계산하기 귀찮아 네.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알람만 등록 하시면 문자로 친절하게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거래소 친절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우리 본부장님처럼 친절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거래소 잘 돼 있어요 진짜. 예, 진짜 통계 시스템이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미사님도 강조하시는 게 저는 투자자라면은 네. 뭐 수많은 사이트가 있겠지만 네. 당연히 거래소 사이트 네, 이런 데들도 들어가 보실 필요가 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MSCI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영문이지만 네.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 뭐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총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거는 뭐 접근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오늘 저는 좋았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결정되는 날 또 불러주시면 네네네. 또 친절하게 아, 결정되는 예, 예. 날 네. 구, 아니면 9월 9일 날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네네네. 아니 이게 네. 너무 설명을 쉽게 잘해주셔서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분들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파생이에요. 이게 선물과 현물의 어떤 이제 구조 아, 프로그램에 너무... 이거는 솔직히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맞습니다.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네. 오셔가지고 네. 한번 이 파생도 아, 좀 쉽게 좋습니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저 표창규 본부장님 워낙 오늘 저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회사 홍보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삼성자산운용 네.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삼성자산운용으로 옮긴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인덱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인덱스를 상품으로 네.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네. 또 상품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코덱스라는 훌륭한 비크를 갖고 있는 삼성자산에서 네. 제 꿈을 한번 펼쳐보자. 아,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종목만 이 ETF만 사면 뭐 연불리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ETF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평생 이제 그것만 팔고 다니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하여튼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주 재밌는 네. 시간 같이 좀 가져봤고요. 우리 연 이사님도 물론 이제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친절하게 아니요, 설명해 주시니까 잘 모릅니다. 아, 오늘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 네. 아,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